광양의 특산물인 제첩은 섬진강에서 주로 잡힙니다. 그런데 이제는 동서천 지방 하천에서도 제첩 등의 폐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. 행정소송과 심판 끝에 20년 만에 어민들이 폐류 채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지방 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. 이제 이곳에서도 제첩과 다슬기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.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폐류 채취가 지방 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. 최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폐류 채취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 법 규정에 따른 업 허가 신고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요. 실제 그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한 겁니다.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 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.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.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. 자가소비 및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시장 판매할지 공동 이탁 판매를 가지고 공동 이익증 소득증대.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원 및 적정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업 정수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.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. 어민들은 이번 폐류 채취 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.